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이죠. 공채 X파일입니다. 네, 기업의 공개 채용 소식 알아보고요. 합격할 수 있는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커리어의 백인선 컨설턴트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어떤 기업의 채용 소식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속속 키워드 통해서 힌트 얻어보시죠. 국내 유일 맥주 전문 기업인데요. 그래요? 맥주를 네. 생산하는 기업. 네. 그렇죠. 일단 맥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렇죠. 뭐, 치킨의 영원한 친구죠. 예, 회식 자리에서도 좋아하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저 집에서 잠 안 올 때 이렇게 냉장고에서 하나 캔 하나 꺼내서 드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음료처럼.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속속 키워드 힌트가 유일해요. 대한민국 유일의 맥주만 전문을 한다는 거. 왜냐하면 다른 맥주 회사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는 소주도 합니다. 네, 근데 맥주 전문이면 저는 딱 한 군데 생각이 나요. 그래요? 네. 전 여러 개가 생각이 나는데 유일하다 그러니까 네. 어딘지 궁금하네요. 어딘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맥주 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딱 하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오비 맥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비 맥주의 채용 소식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역시 저희와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와 일반 전화 통해서 받겠습니다. 네. 문자는 #8181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02-845-1901번으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비 맥주. 맥주를 하는, 맥주 업만을 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하나다,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업 소개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오비맥주 같은 경우에는요, 1800년대 후반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에 일본인 거주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일본 맥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맥주 회사는 1933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조선맥주 주식회사와 소아기린맥주회사인데요. 그중 소아기린맥주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오비맥주의 전신입니다. 경기도 이천과 전라도 광주 그리고 충북 청원 등 3개 공장에서 연간 1억 4천만 상자의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 브랜드로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맥주 브랜드인 오비 맥주가 있습니다. 무려 1948년도에 출시된 맥주 브랜드이고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카스, 카프리 등도 이제 여러 가지 맥주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맥주 수출 1위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맥주 수출의 60%를 담당하면서 전 세계 30개국에 40여 종의 맥주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맥주 야, 수출의 60%? 예. 오비 맥주 상표가 1948년도에 생겼네요. 예. 그러네요. 처음 알았어요. 네. 자, 이제 오비 맥주에서 이제 오비의 뜻이 좀 궁금해요. 오비. 이게 우리 순술말인지 아니면 저 뭐 약자인지 뭐 오비락 여기서 나온 거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오리엔탈 블러리라고 해서 한마디로 동양의 양조장이라는 뜻입니다. 발음이 이렇게 좋진 않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처음 수출할 때는 이게 정말 동양에서 만들어진 맥주냐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는 일화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동양을 대표하는 맥주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홍콩과 싱가포르의 점유율 1위 맥주가 바로 블루걸이랑 데스터인데요. 네? 다 외국 맥주인 줄 알고 계시는데 바로 오비 맥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맥주 역사 80년 만에 정말 대단한 어떤 업적을 세워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수입 맥주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오비 맥주가 전 세계로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비 맥주 채용 소식 나와 있습니까? 오늘 소개해 주시는 거죠? 네. 네. 오비 맥주에서 정규직 전환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은 연구소에서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 그리고 기술 개발 분야를 모집하고 있고요. 생산 관리 부문에서는 양조와 환경 안전, 기술 지원 분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류 부문에서는 물류와 공급망 관리 분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비 맥주 알아봅니다. 지금 응시 자격부터 알아볼게요. 뭐 술 잘 마셔야 돼요? 그런 건 아니고요. 2015년 1월부터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이셔야 되고요. 군필 또는 군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합니다. 네. 그 외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고요. 학점이나 어학점수의 커트라인도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는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에게 기회가 갈 거다, 오픈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대
우대 사항이 그만큼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대 사항 따로 있을까요? 네, 우대 조건이라고 한다면요, 각 모집 분야별로 관련 전공인 분들이어야 하고요. 품질 관리와 보증 기술 개발과 양조 분야에서는 식품 관련 기사나 주류 제조 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 안전과 기술 지원 분야의 경우에도 대기 수질 안전 기사 등 환경 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물류 분야에서는 CPIM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지원하는 모든 직무 분야에 있어서 영어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네. 자격증 우대하고 있는 게 좀 많네요. 그러네요. 네, 어떤 네.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챙겨보시고요. 네, 전형 과정도 궁금합니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인턴이니까요. 네. 인턴 기간도 좀 궁금하고요. 소개해 주세요. 네. 채용은 서류 전형 후 1차로 인성 면접과 토론 면접, 2차로 임원 면접과 신체 검사를 하고요. 네. 인턴 실습 및 평가의 기간으로 3개월이 지난 후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임원 면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3개월. 다른 곳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은데 단계별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서류 전형에서는요. 네. 관련 전공과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죠. 전공 지식과 유관 경력 그리고 경험 등을 위주로 작성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비맥주의 어학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어학 기준이 뭐 점수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외국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면접 전형도 좀 알아볼게요. 면접 형태가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진행이 되나요? 네. 1차 면접은요. 실무 면접으로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과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고요. 팀장급이 면접관으로 임하게 됩니다. 2차 면접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반적인 인성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회사 중역분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턴 진행이 또 되고 나서 또 면접이 있다고 이제 하셨는데 3개월 후에 네, 그런 네. 부분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최종 면접은 인턴십 종료 전인 3월 20일 전후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인턴 성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인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네네. 임원분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나요? 보시죠. 자, 석사 학위. 우대사항 없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어때요? 아무래도 뭐 인턴을 뽑다 보니까 네. 학사분들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은데 네. 석사학위가 있다면 좀 우대받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아무래도 연구 분야일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채용에 있어서 석사에 대한 특별한 우대사항은 없고요. 학사들에게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석사학위 관계없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채용 기회입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어떤 질문일까요? 근무지 선택이 가능한가요? 네. 라는 질문입니다. 뭐 근무지가 좀 여러 그렇죠. 군데니까요. 네. 여러 그렇죠? 군데인가 봐요. 네. 가까운 데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지금 예. 공장이 세 곳이다 보니까 예, 예. 아무래도 좀 선택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인턴십 기간 동안에 희망 근무지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채 엑스팔 오늘은 오비 맥주의 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인턴십 채용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마감일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11월 30일 자정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어요. 네. 네, 늦지 않도록 꼭 잘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커리어의 백인선 컨설턴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